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좀 특별하게 밤 리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놨습니다. 근데 한 가지 좀 저기 알아두셔야 될게이 왼쪽에 있는 밤은 저희가 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저희가 요거를 부여해서 가지고 온 밤인데 요거를 가져왔을 때좀 축축하게 젖어 있어가지고 이걸 모르고 햇빛에서 말렸어요. 그러니까 여기 말리고 나니까 이 안에가 마르면서 안에 내용 안에 밤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. 그래갖고 관리를 잘 못한 밤이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. 이 오른쪽에 있는 밤이 일반 밤에 한 3배 정도 금액이 된다는 옥광 밤입니다. 옥광 밤. 저는 옥광 밤이라는 건또 사실 처음 들어봤는데 좀 크기는 작아요. 근데 이게 보시면 이 정말 알밤이라고 해야 되잖아요. 알밤이라고 해야 되나요? 이 동글동글하면서 이 윤기가 지금 잘 초점이 안 맞아서 윤기가 장난이 아니에요. 동글동글하면서 윤기가 반짝반짝 해가지고 아마 얘네들도 관리만 잘했으면 조금 더 윤기가 있을 텐데 아무튼 이 옥광밤이라는 게 옛날에 임금님들이 드셨다는 그런 밤입니다. 그래서 요거 옥광밤을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. 이 옥광밤은 그냥 생으로 옛날부터 임금님도 생으로 먹었다고 하더라고요. 보통은 쪄서 많이들 먹는데 그래서 한번 생으로 한번 먼저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. 일단 까볼게요. 요 일반 밤 하나랑 옥광밤 두 개를 한번 까가지고 한번 맛을 비교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일반 밤한 개를 깠습니다. 속껍질에 뭐 영양가가 많다 그러는데 그냥 까버렸습니다. 그 다음에 얘를 한번 까보겠습니다. 일단 까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? 까는 것도 더잘 까지는 것 같은데? 아이고. 아까운 조각이 하나가 딱. 확실히 이 밤은 좀안 말려서 그런지 뭔가 알이 더꽉찬것 같은 느낌인데? 아닌가? 기분 탓인가요? 비싼 밤이라 그래가지고. 아, 이 속껍질 까는 게 되게 싫은데. 이 속껍질이, 속껍질이 별로 없네, 얘는. 얘 속껍질 자체가 별로 없네요. 그냥 이렇게. 아, 아까 얘도 까는 걸 보여드렸어야 되는데. 뭐 하나 더 까보죠, 뭐. 얘는 일단 속껍질 제거를 딱히 안 했는데도 속껍질이 그냥 얇게만 있습니다. 손으로 그냥 뜯으면 뜯어지겠는데. 하나를 더 까보겠습니다, 얘. 관리를 뭐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보시면 이렇게 달라요. 색깔부터가 좀 다르고 이게 되게 연하면서 조금 더 뭔가 꽉 차있는 느낌이라고 한다면 얘는 좀 거무튀튀하면서 속껍질도 뭔가 좀 먹기 싫은 느낌 이렇게. 아, 확실히 안에가 말랐어요. 이렇게.
이 손껍질을 좀 제거하려다 보니까 신기한 걸 발견했는데, 이렇게 손으로 문지르면 손껍질이 그냥 슬슬슬 벗겨집니다. 이게 신기하네. 그냥 무슨 솜털 같이 그냥 슬금슬금 이렇게 문지르면. 이런 것도 처음 봤네. 원래 이렇나? 밤을 제가 뭐 많이 까본 적이 없어가지고. 근데 솜털이 이렇게 진짜 솜털처럼 스스스 떨어지네요. 이 정도만 손으로 그냥 제거는 먹어도 될것 같은데. 거의 다 벗겨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. 옷광밤에 손껍질을 거의 다 제거를 했고요. 여기 자세히 보면은 층이 하나 더 있어요. 여기 손껍데기 그털 부분을 제거하고 났는데, 층이 얇은 층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, 이 얇은 층이 드러나면 이 속이 하얀 속살이 보일 것 같습니다. 한번 뜯어볼까요? 딱 이렇게 하얀 속살이 촥 드러났습니다. 얘는 일반 밤 이렇게. 얘도 속살이 좋아 보이죠? 자, 정확한 맛의 비교를 위해서 손껍데기까지 그냥 아예 층까지 다 분리를 했습니다. 요게 옷광밤이고요. 요건 일반 밤. 한번 일반 밤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이것도 관리를 실패한 것 치고는 맛있어요. 달달합니다. 안에 물기도 제법 있고요. 맛있네. 자, 이제 그 다음에 옥광밤 도전해 보겠습니다. 처음 먹어봐요. 옥광밤이라는 거 들어보지도 못했고. 이거는 일단 혓바닥이 이 옥광밤에 닿는 순간부터 느낌이 다릅니다. 단맛이 표면부터 느껴져요. 이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. 달긴 달아도. 맛있네. 이래서 옷광밤 뭐 3배 뭐 이렇게 이상 금액이 차이가 나도. 맛있다. 일반 밤도 맛있고. 일반 밤도 맛있고. 옥광밤. 아, 야, 당도 자체가 차이가 나네요. 확실히 일반밤과 옥광밤 이렇게 또 맛있는 밤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. 생밤이 이렇게 맛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네요. 그럼 요걸 한번 쪄서 또 맛이 어떤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밤을 쪘고요. 조그만 옥광밤, 알밤 까고 있습니다. 속에가 노란 게 아주 맛있겠네. 오. 자, 이렇게 잘 쪄진 옥광 미니 알밤 한번 먹어볼까요? 엄청 맛있어? 그 군고구마, 아니, 군밤 장수가 막 구워주는 그런 밤 맛이 초반에 살짝 나다가, 그러다가 점점 깊은 맛이 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아무튼 옥광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요거는 일반 밤이고요. 요것도 한번 먹어볼게요. 확실히 옥광밤이 달다. 이것도 맛없는 건 아니거든요. 근데 옥광밤이 확실히 다네요. 생으로 먹었을 때도 확실히 옥광밤이 달고,
쪄서 먹었을 때도 확실히 풍미가 있네. 깊은 맛이. 요게 옥광밤인데 확실히 노란 게 뭐 옥처럼 빛이 난다 뭐 그런, 그래서 이제 옥광이라 그러는 건지 아무튼 노란 게 되게 탐스럽네요. 맛있게 생겼어요. 확실히 맛있습니다. 단맛의 깊이가 달라요. 다음에 옥광밤 한번 꼭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.